수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매스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며칠 전 캐네디안 오픈 매스 챌린지에 나왔던 넘버 띄어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50 factorial over 5 factorial to the n power 이렇게 생긴 프랙션 폼이지만은 뉴미네러를 디노미네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디노미네러가 완전히 없어지고 뉴미네러만 남는 인티저 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디노미네러, 뉴미네러에 있는 5 factorial 하고 50 factorial을 각각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세임 팩터들을 리덕션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디노미네러 있는 5 팩토리얼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5 팩토리얼은 1서부터 5까지 차례대로 멀티플라이 시킨 넘버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퍼펙트하고 해서 더 프라임 팩터가 될 수 있는 거가 4라는 넘버죠. 4는 2에 숙여두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1 times, 2 times, 3 times, 4 대신 2에 숙여도 5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정리하니까 2가 3, 3가 1, 5가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퍼펙트하다가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뉴미네러에 있는 50 팩토리아를 분석하겠습니다. 50 팩토리얼도 이렇게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해서 그 50 팩토리얼 2가 몇 개인지, 3가 몇 개인지, 팩터 5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팩터 7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이 PQRS 밸류를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50 팩토리얼 안에는 토를 팩터 2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오늘 그 찾는 신기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50 factorial 안에 factor 2가 몇 개 있는 걸 알아보려면 50를 일단 2로 먼저 divide 하세요. 그러면 50 divide by 2 하면 quotient가 25입니다. 이 25 factor 중에서 every 2 number가 다시 factor 2를 하나씩 더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2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2가 나오죠. 그렇죠? 이 12 중에 every 2 넘버마다 다시 additional factor 2가 더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12를 다시 또 2로다가 또 나누게 되죠. 그럼 6가 더 생겼고 6를 다시 2로다가 나누면 그 중에는 3개가 더 나옵니다. 그 3개 중에서 또 every 2 넘버마다 네, 팩터 2가 하나씩 더 생기니까 결국은 코션트가 1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코션트들의 sum 25, 12, 6, 3, 1 이 넘버를 전부 다 add 시키면 47이 됩니다. 이 47이 50 factorial이 갖고 있는 팩터 2의 넘버입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50 factorial의 팩터 3는 몇 개인가? 50를 3로다가 디바이드 하시고 그러면 그 코션트 16 나왔고 16 again 다시 3로다가 나눠주시고 코션트 5 찾고요. 5 중에는 3로다가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눠주니까 코션트 1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16, 5, 1 이것을 애드 시키니까 22. 말하자면 50 팩토리얼에는 팩터 3가 22 팩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50 팩토리얼의 팩터 5는 모두 몇 개 있을까요? 그럼 50 divide by 5 하면은 10 중에는 다시 5로 다 나누니까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이제는 더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2 해서 12. 이 12가 팩터 50 팩토리얼이 팩터 5 12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재미있게 했으니까 7 팩터는 how many냐 이거는 따질 필요도 사실은 없지만 왜? 디노미네러는 네, 7 팩터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재미있게 해왔으니까 한 번 더 연습하는 겸 해서 50 팩토리얼에 7이 모두 몇 개 있는가?
세보다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7, 7, 49. 다시 세보다 나누니까 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나눠줬고 7 플러스 1 해서 8 됐습니다. 이 8이 50 팩토리알이 갖고 있는 팩터 7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 팩토리알을 2의 47 파워, 3의 22 파워, 5의 12 파워, 7의 8 파워로다가 이제 퍼펙으로다가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을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주어진 50 팩토리알 오버 5 팩토리알의 n 파워를 지금 우리가 찾아낸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n 밸류를 갖다가 플러그인 시키겠습니다. 2 to the 47, 3 to the 22, 5 to the 12, 7 to the 8, over 2 to the 3, 3 to the 1 파워, 5의 1 파워, outside의 전체 n 파워. 근데 디노미네이터는 n 파워를 일단 안으로 다 집어넣으니까 2 to the 3n, 3 to the n, 5 to the n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프랙션, 디노미네이터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뉴미네이터를 캔슬아웃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2의 팩터, 2 뉴미네이터는 47, 디노미네이터는 3n입니다. 그럼 3n이 47보다 작아야지 다 캔슬 되겠죠. 그렇죠? 3n이 less than or equal to 47. 그러다 보니까 n의 밸류는 15 and 2 third보다 less than or equal to입니다. n은 인티저라고 생각하니까 n은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팩터 2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팩터 3도 다 없어져야 되겠죠. 자, 뉴미네이터는 22, 디노미네이터는 n이니까 n이 22보다는 작든지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팩터 5도 뉴미네이터는 12개, 밑에는 n입니다. 그러니까 n이 12보다는 작든지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1, 2, 3를 commonly satisfy 시키는 n의 밸류 찾습니다. n은 15보다, 22보다, 12보다 작든지 같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n이 얼마입니까? 12보다는 less than or equal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1, 2, 3를 모두 satisfy 시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자면 n이 12보다 작으라는 얘기는 n이 12보다 작으면은 뉴미네러가 디노미네러로 다 지워지고 디노미네러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티저 폼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찾는 더 라지스트 인티저 n의 밸류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파이널 앤서 n은 이제 12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n 팩토리알에 들어가 있는 팩터 2, 팩터 3, 팩터 5가 몇 개씩 있는지 카운트하는 좋은 네, 아이디어를 배운 시간이었고요.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폼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할 때 잘 활용하시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